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순열과 조합의 세 번째 단원 양정리 하도록 할게. 자, 양정리인데 잘 봐라 얘들아. 자, A 플러스 B에 세제곱 하면 일단 두 개가 떠올라야 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알겠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뭐 개수라든지 뭐 전계라든지 어떤 개수 또는 개수. 자, 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언제 배웠어? 중복 조합에서. 중복 조합에서 배웠단 말이야. A하고 B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무조건 세 개를 만들어라는 거야. 무조건 세 개를. 왜냐하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니까 무조건 A하고 B를 이용해서 세개 만들어라.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니까 AAA도 되고 중복을 허락하니까. 중복을 허락하니까. 그지? 그 다음 AAB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EH3. 그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우리 아니까.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항의 개수가. 그지?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5-1, 4C3은 4. 맞다고. 이해됐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전개는 해놨는데, 전개는 해놨거든? 그러면 이제 원래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거야. 자, 이런 것들에 어떤 A제곱 B가 왜 3개고, 그 다음에 3AB 제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지. 바이. 이것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줄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첫째, 여기서 A를 고르고, 여기서 A를 고르고. 만약 여기서 B를 고르면 AAB가 되겠지. 그지? 근데 A 두 개를 여기서만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요렇게 A 두 개와 B를 취할 수도 있다고. 그지? 그럼 이때는 BAA처럼 보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A, B, 요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A, B, A, 요렇게도 되겠네. 이게 뭘 뜻하는 걸까? A제곱 B, A제곱 B, A제곱 B. 아, 얘가 세 개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얘가 세 개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배열 차원에서 보면 배열 차원에서 보면, 그지? 3팩에 2팩이 되는 거지. A 두 개하고, 같은 거두 개하고 B를 나열하는 거, 배열하는 거.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B 세제곱은 당연히, 그지? B는 당연히 1이겠지. 그 다음에 A, B는 이것도 뭐야? 3팩에 2팩이 되니까 아하. 그래서 3, 1, 1이 되는구나. 어떤 배열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수 있어요. 전개를 했을 때이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니? 어쨌든
AB 중에 하나 취하고 AB 중에 하나 취하고 AB 중에 하나 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3차를 만드는데 A가 두 개하고 B가 하나 있을 때는 배열하면 세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지. 배열하는 방법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개념으로 또 그러면 이제 어떤 조합의 개념인데 자, 여기 있으면 세 개 자, A 차원에서 이제 A 차원에서 한번 볼게. A 차원. 자, 만약에 3A 제곱 B라면 여기 A를 취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그지? 그 중에서 이제 A를 두 군데서 고르는 거지. B를 한 군데서 고르고. 그래서 A를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서 취할 수 있잖아. 두 군데를. 그래서 A제곱 B는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A차원에서 자 A를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서 택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에서 B 두 개를 택하는 거지. 그래서 3C1이 되는 거지. 얘는 3C1, 얘는 3C2가 되는 거지. 알겠니?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다 A를 취해야 되지? 3C3이니까 1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A가 하나도 없지? 3C0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1, 3, 3이 되는 거야. B 차원에서 봐도 똑같은 거야. B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배열의 느낌하고 조합의 느낌을 같이 생각해 두면 좋고 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자 조합하고 많이 다 있다 해서 공식 자체가 왜냐하면 M팩, R팩, M-R팩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거의 흡사하잖아 공식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슷하게 내용이 돌아간다라는 걸 알아두고 알겠니?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걸 보는 돼 있어서 아 서로 다른 항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각 항의 개수하고 일단 그걸 한번 본 거야. 알겠니? 자 일단 그걸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잘 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제 작은 것부터 들어가거든. 3, 3개 중에서, 그지? 이게 3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3개 중에서 0개 B 차원에서 했다 보면 돼. 그 다음 A의 세제곱 B는 0개 이렇게 된 거야. 뭐 생략할 수 있잖아. 우리 항상 A 세제곱 먼저 하니까. 그리고 조합에서는 0부터 시작하니까. 알겠니? 그래서 3C0 A 세제곱 B의 0. 그 다음에 3C1 자 하나씩 줄어들고 하나씩 증가할 거야. 이제 B를 하나를 취하는 거야. 그럼 A는 두 개를 취해야 되지. B는 하나를 취하니까. 그 다음에 3C2AB의 제곱 플러스 3C3B의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러한 전개식을 양정리라고 하는 거야. 양정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 3C0 이걸 기준으로 해서 0개 취했으니까 3개 중에서 B를 0개 취했다라는 거야. 그럼 A는 3개 취한 거고 3C0 A의 세제곱 B의 0 3C1 A의 제곱 B의 1 3C2 A의 B의 제곱 3C3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양정리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일반화 시켜보자고. 알겠지? 일반화 시켜보면 A 플러스 B의 N제곱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NC0 A에 N, B에 0. 자, 이걸 먼저 기준으로 하자고. 0으로 항상 출발하기 위해서 풀어졌네. 자, 얘를 기준으로 하자고. 알겠지? 그 다음에 NC1 하나씩 줄어들고 하나씩 증가하고. 알겠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지. NC2, A에 N-2, B에 제곱. 이런 식으로. NC2, B에 제곱. 그래서 쭉 가다가, 자, NCN, A에 빵, B에 N.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NCN, 이렇게. 이게 양정리가 된다. 이렇게 전개하는 거. 그럼 이걸 시그마를 우리 활용할 수 있잖아. 그지? 알겠니? 시그마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R 플러스 1번째 항. 자, 그게 뭐냐면 NCR A에 M-R B에 R이 되거든. R 플러스 1번째. 왜냐면 0부터 시작했으니까 R 플러스 1번째 항은 R이 되는 거지. 알겠니?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항으로 삶을 거야. R 플러스 1번째 항을. 그래서 NCR AM-R BR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양 정리에서는 이제 거의 일반항처럼 굳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하면 R을 항상 0부터 N까지 하더라. 항상 0부터 N까지야. 그래서 R은 0부터 N, NCR, A에 M-R, B에 R. 한꺼번에 이 전개식을 한꺼번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이거 있지? NC0, NC1, NC2, NCN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이항 개수라 그래. 그리고 왜 이항인지 알겠지? 항이 두 개라서 그래. 자, 이항 개수라 그래. NC0, NC1, NC2, NCN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의 성질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지. NCR은 NCM-R 같은 거 이런 거 조합의 성질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겠지? 뭐 기초적인 거 일단 이항 정리가 아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 개수의 성질이라고 돼 있지. 자, 볼게. 제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증명을 식으로 했던 거야 얘들아. 식으로 증명했던 거야. 이게 자 앞에서 식으로 증명했고, 그때 식으로 증명하던 거는 뭘로 가져간 거야? NCR은 M팩 나누기 R팩 M-R팩. 이걸 여기 넣고 여기 넣어서 정리했던 거야. 알겠니? 식으로 증명했던 건 생략하고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개념으로 한번 보자고. 개념으로. 그러면 뭐냐면 자 N개 중에서 R개 택하잖아. R개 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놈이 있다 칠게. N개 중에서 R개 택하는데 N개 중에 A가 있다 칠게. 그럼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와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눌 수가 있잖아. 뭐 A든 B든 그 속하는 거. A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게 전체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지? A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A를 반드시 포함하면 by 1, 2 쭉 해가 N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1이라고 할게. 1이라고 할게.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데, 근데 우리 알게 뽑아야 되잖아. 그럼 이름 뽑아놨어. 그러면 n-1개 중에서 n-1개 중에서 r-1개 뽑는 거지. 이해 됐지? 이를 반드시 포함해. 그럼 이제 r-1개만 뽑으면 돼. n-1개 중에서 r-1. 자, 이거 됐지? 그 다음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를 뽑으면 안 돼. 그러면 n-1개 중에서 r개 뽑아야지. 뭐 아주 간단하지. 이해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식으로 증명했을 거, 조합 시간에. 근데 이거는 특정한 걸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게 전체 경우의 수거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걸 나타낼 수 있고, 좀 이따가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도 바로 보여줄 테니까. 알겠지? 자, 이런 양계수의 성질이 있는데, 자, 이건 언제 많이 쓰이냐면 이걸로 많이 쓰일 거야. 이걸로 많이 쓰일 거야. 자, n-1cr-1, n-1cr, ncr 해가지고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많이 써먹을 거야, 얘들아. 자, 이 한 개수의 합인데, 자, 볼게, 얘들아. 자, 1 플러스 x에 n제곱. 한번 해볼게. 자, nc0. 자, x에 0. 뭐, 1에 n개 해봤잖아. 그치? nc0, x에 0. 플러스, 자, nc1, x에 1. nc2, x에 제곱 쭉 나가다 보면, ncn, x의 n제곱 나오니? 이런 줄어드는 거, 증가하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항상 어떤 특정한 게 증가하고 감소하면 그 안에 1이 숨어 있다 생각하면 돼. nc0, 1의 n제곱. nc1, 1의 n-1. nc2, 1의 n-2. ncn 1의 0. 이게 다 생각된 거야. 그래서 더해서 0, 더해서 n, 더해서 n, 더해서 n, 더해서 n이 돼야 되잖아. 얘는 명령이잖아. 무조건 n개. 됐니? 자, 그럼 여기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뭐든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x는, 첫째 x는 1을 대입하면 양변에. 얘는 2의 n제곱이지. 그럼 1을 대입하면 개수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nc0, nc1, nc2, ncn이 되는 거야. 오, 그래요? 그러면 이 n이 만약에 5라면, n이 5라면, 그지? 2의 5제곱은 5c0, 5c1, 5c5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 대입. 그렇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지? 자, 0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자, nc0. 얘는 그냥 nc0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nc1. 그 다음에 nc2, 마이너스 nc3.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쭉 가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왜냐면 이제 양인지 음인지 애매하니까. 자, 요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지. 됐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면, 2의 n제곱은. 홀수들 없어지겠지. 그러면 2의 nc0,
NCE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짝수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홀수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빼버리면 홀수들 나오거든. 알겠니? 그래서 짝수들하고 홀수들은 2의 n-1제곱이다 라는 거지. 2의 n-1제곱이다 라는 거. 이해됐니? 자,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n이 홀수다 라는 거잖아. n이 홀수면 nc0, nc1, nc2, nc3, nc4, 하나, 둘, 셋, 넷, 다섯, nc5. 무슨 소리냐면 n이 홀수잖아. 자, 2의 5제곱이니까 아, 여기에 이렇게 됐지. NC5인데 N이 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5C 0부터 그지? 5C 1, 5C 2, 5C 3, 5C 4, 5C 5가 될 거 아니야. N이 홀수면 N이 홀수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5C 5까지 그러면 딱 절반이 된다 이 말이야. 딱 절반. 그러면 같고 같고 같다 그런 뜻이야. n이 홀수면 딱 짝수계가 나오거든. 왜? 0부터 홀수까지니까 짝수계가 나온다고. 그 소리야 얘. 5번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 n이 홀수일 때는 완전히 대칭을 좌우 대칭을 이뤄서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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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합의 성질이잖아. 알겠지? 자,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그, 보면, 미분하는 게 나오거든. 자,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 얘 미분하면, n에 1 플러스 x에 n 마이너스 1이고, 얘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nc1,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n, 2 NCEX 쭉 가다가 N에 NCN X에 N-1 이렇게 되거든. 양변을 미분하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을 대입해봐. 그러면 N 곱하기 2의 N-1 1을 대입하면 NC1 2 NC2 그 다음에 N NCN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NNCN 알겠지? 요거 미분하면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좀 알아두면 좋겠다. 알겠지? 아, 요런 게 나오면 얘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좋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하는 거, 이항 정리하는 거.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하는 걸 익혀두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고. 자, 그리고 이제 그리기가 좀 힘든데 빔이 없네. 나 빔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어요, 얘들아. 파스칼의 삼각형.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어. 뭐냐면, 자, 1이 있고, 자, 1C0. 1C1. 자, 2C0. 2C1. 2C2 3C0 3C1 3C2
3C3 4C0 4C1 4C2 4C3 그 다음에 4C4 하나만 더 적어볼게. 5C0 5C1 5C2 5C3 5C4 뭐니? 뭐 잘못했다. 5C0 5C1 5C2 자, 조금만 칸을 맞춰야지, 그지? 5C0, 5C1, 5C2, 5C3, 5C4, 5C5. 자, 이렇게 돼 있거든. 파스칼의 삼각형이 쭉 내려가는 거야. 쭉 내려가는데, 잘 봐. 자, 뭘 알아두는 게 좋냐 하면, 얘는 1이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또 뭐니? 2지? 맞니? 1C0, 1C1, 2. 그 다음에 1. 얘는 뭐니? 2. 자, 얘 1, 얘 제곱. 그지? 그 다음 얘는 얘 3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 4제곱, 얘 5제곱이 된다. 자, 얘가 그거란 말이야. 자, a 플러스 b의 뭐 0제곱, a 플러스 b의 1제곱, 그치? 그 다음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치? 우리 얘가 개수가 합이 1이 나오고, 얘가 개수의 합이 2가 나오고, 개수의 합이, 그 다음 얘는 개수의 합이 4가 나오고. 알겠니? 왜냐면 얘 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개수의 합이 4가 나오잖아.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잖아. a 플러스 b의 3제곱도 개수의 합이 8 나오잖아.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아,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그지? 우리가 nc0부터 ncn까지 앞에서 했어, 안 했어? 2의 n제곱이라고 했지? 그게 여기서 쭉 나타난다는 거야. NC0부터 NCN까지 합이 2의 N제곱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증명한 것 중에서 또 뭐가 있었니? NCR은 N-1CR-1 더하기 N-1CR 이거 있었지? 잘 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4C3은 3C2 더하기 3C3이지. 그대로 넣어봐. 4C3은 4에서 하나 빠졌지. 그지? 3C2 똑같잖아. 아, 여기서 이런 것들이 싹 다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싹 다 저거야. 알겠니? 자, 이런 것들이 다 저거라는 거야. 저거야. 알겠지? 파스칼의 삼각형을 통해서 확인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쌤이 중복조합 계산할 때 하키스틱 가르쳐줬지. 잘 봐. 하키스틱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끝에서 출발해야 돼. 봐. 하키스틱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서 보여줄게. 쭉. 그러니까 1C0 더하기 2C1 더하기 3C2 더하기 4C3은 탁 꺾어가지고, 얘는 같거든. R이 같거든. 요쪽은, 요쪽은 하나씩 증가하고, 내려오면 N이 증가하고, 알겠니? 여기로 오면 R이 하나씩 증가하고, 여기로 오면 R이 다 똑같고, 그래서 5C3이 되거든.
알겠니? 이게 하키스틱이라고. 딱 여기서부터 쭉 오면 여기까지 계산은 이렇게 꺾어주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 쭉 오는 계산은 뭐가 되겠니? 당연히 63이 되는 거지. 63. 63이 된다는 거지. 그것만 있느냐? 아니라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요렇게도 갈 수 있다고 봐. 요렇게 가면 요렇게 꺾을 수 있거든. 그럼 얘가 62자리란 말이야. 여기는 62자리야. 62자리야. 요렇게 오면. 왜? 요쪽엔 R이 다 똑같거든. R이 다 똑같거든. 알겠니? 그래서 1C1 하나씩, 그지? 2C1 3C1 해가지고 5C1까지 하면 여기서 딱 꺾어주면 이쪽에는 6C2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하키스틱이 엄청 중요해. 알겠니? 어. 자, 파스칼의 삼각형 문제 풀 때 자, 이거 원리를 좀 이용하면 훨씬 편하다라는 거야. 알겠니? 또 자세한 문제를 통해서 파스칼의 삼각형, 뭐 이항계수의 성질, 뭐 이항계수 그 특정한 계수 구하는 거 문제를 통해서 하자고. 자, 문제로 찾아올게.